그 실제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훈수가 난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 큰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이과 졸업생분들, 저도 이제 2006년도에 이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그 계산 방법만 너무 훈수만 안 하고 일단 큰만 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반 계산기로 가자. 게임 소리 괜찮아요? 이걸로 가볼게요. Choose difficulty. 아, 난이도가 있구나. 한 판에 돈을 적게 받는다. 일단 1단계부터 할 수 있네요. 20라운드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 66에서 38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이 버튼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버튼을 이만큼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그 빼기 같은 경우도 잘 써야 되고, 예를 들어 소수점, 이건 뭐지? 애드 랜덤 버튼의 1회 사용 추가. 아, 이거는 랜덤으로 뭔가 나온다는 거네. 자, 66은 저 알아요. 자, 마이너스 28이겠죠? 잠깐만, 그래야 66이 되니까. 해서 엔터. 좋은데. 자, 그래서 백이랑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샵에서 이제 요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죠. 현재 번호를 되돌립니다. 현재 번호를 25로 변환합니다. 랜덤 버튼에 1회 사용 추가고, 요거 같은 경우엔 1을 추가하고, 현재 요건 뭐죠? 필요한 숫자에 첫 자리를 자릅니다. 필요한 숫자에 첫 자리를 자른다? 첫 자리가 앞에 자리를 말하는 건가? 요거는 승리에 10점 이상 필요할 경우 10점 추가, 그렇지 않을 경우. 첫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필요한 숫자에 첫 자리를 자른다? 그리고 지금 코인이, 우리가 지금 13코인 있는데 요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현재 번호를 25로 변환합니다. 현재 번호 1을 추가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해보자 한번. 게임 모르니까 잘. 자, 19!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0. 좋아! 백이 다 썼고, 자, 마이너스 품절. 자, 폭탄은 선택한 버튼과 충전 랜덤 버튼을 파괴하거나 에너지 한 개 랜덤. 랜덤 왜 이렇게 많아? 루트 생겼고! 루트 와서 오고. 루트 가자. 필요하잖아. 자, 덧셈. 라스트 뭐지? 지난 라운드에 필요한 번호 생성. 지난 라운드에 필요한 번호? 8코인이네 이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요건 번역이 없네요. 이건 숫자 8인가봐요 그냥. 8 하나 다 채우고. 오케이. 자, 99 필요해요. 99 필요합니다. 지난 라운드에 19가 나오는구나. 어? 자, 근데 더하기가, 그치? 이게 지금 여기서 더하려면 그냥 19를 해버리면 되고, 요렇게 하면은 0의 자리를 써야 돼가지고 그냥 덧셈하자. 이렇게 하자. 뭐 어려운 거 뭐 있겠어. 덧셈해. 간단하게 가보자. 현재 번호에 1을 추가합니다. 현재 번호에 1을 더한다? 이건 현재 번호 1을 추가하는 거고, 1을 더한다? 큐런트가 커런트겠지? 이거는 8. 현재 번호 25로 변화. 하나의 번호를 다른 번호에 추가한다. 하나의 번호를 다른 번호에 추가한다. 더하기. 숫자에 있는 두 개를 모두 네 개로 변환합니다. 숫자에 있는 두 개를 네 개로 변환한다가 2를 4로 변환한다는 뜻인가? 일단 무슨 기능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10인데 89. 근데 덧셈 남아 있어요. 자, 70. 자, 자, 지난은 99. 어? 아, 지난 빼기 안 돼. 아, 쉬나 빼야 되는데.
열려봐. 아, 나 알았어. 나 완전 알았어. 아, 건전지가 여러분들 랜덤 버튼에 1회 추가니까 이거 누르면은 이게 1회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봐봐. 봐봐. 빼기 추가. 안 되고 빼기 추가 안 되고 빼기 추가 안 되고 망했고 됐어. 아, 다 썼어. 다 썼어. 랜덤이라.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쉽게 갈게요. 일단 9 다 쓸게요. 일단 할 거 하자. 할 거. 자, 루트 아니고 숫자에 돈을 더하다. 루트 개 많고. 일단 2 하나. 숫자에 돈을 더하다? 이건 3코인짜린데 왜 더 싸지? 루트는 하지마. 좀 아끼자. 그냥 싼 거 하나 사가자. 곱셈은 사용할 수 없다. 보스전. 자, 어? 1회 자리 자른다. 이게 8을 자르는지 3을 자르는지. 근데 첫 자리를 자른다 그러거든요. 핫. 잘라. 왜 안 자르지? 어? 썼는데? 필요한 숫자의 첫 자리를 자른다. 아, 필요한 숫자의 첫 자리! 어, 확인 확인 확인. 어, 됐어. 자, 알 건 알았고. 그래, 건전지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제일 좋은 거를 미리. 아다리를 안 맞네? 아니, 두 개. 어, 근데 이게 나 차라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쨌든 곱셈 나눗셈도 많이 써가지고 까비. 자, 57. 이거 한번 클릭하면 낙점 불입이에요? 숫자에 있는 2를 4로 변환합니다. 하나의 번호에. 일단 싼 거 요런 거는 쌀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죠? 14? 3도 나중에 많이 필요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번호를 다른 번호에 추가합니다. 합. 9 남았지. 요런 거 정도 하나 사서. 어, 숫자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어? 근데 문제는 더하기 이제 조금 있으면 품절이요. 그래도 해야겠지? 아, 이게 1 남았으면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그지? 아씨, 아깝다. 요게 숫자에 돈을 더하다 해가지고 5 더하기 1이, 아, 아깝다. 1 추가하는 것만 있어도 하는데. 잠깐만, 덧셈 누르고. 좀 아깝네요. 6에 19. 지난 라운드 숫자. 필요한 라운드의 숫자 첫 자리 자르기. 곱셈 빼기 빼기. 어? 좋아요. 랜덤. 아, 이거 두 개 딱 이쁜데. 자, 12 더하면 되고. 지금 이때 덧셈 안 됐고. 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R 꾹 누르라고 하셨다가 리셋된 줄 몰랐다고. 알아가는 거지, 다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더하기가, 아, 빼기 사... 빼기 할까요, 회원님들? 차라리 빼기 하자. 이거 1회 자리 자른 다음에 커팅한 다음에 빼기 해버리자. 더하기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48을 차라리 두 자리 쓰는 건 좀 아깝긴 한데. 더하기가 나중에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좋아요. 더하기 좋았고. 1 추가합니다. 이거 정도 가져가자. 곱셈 반복해야 겠네. 아, 빼기. 잠깐만, 이게 아깝다. 숫자에 있는 2를 모두 4로 변환하는데 이거하고 나누기 좀 쓸까? 이거하고?
왜 빼기보다 나누기 좀 하나 있는 게 좀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 2가 4가 된다면 4가 되죠. 그리고 어떤데? 어떤다이 나누기 좀 있어. 1. 아 쌀먹해? 이건 뭐냐? 기존 숫자를 선택한 숫자로 나눈 나머지. 뭔 소리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숫자를 선택한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그 나머지로 그 숫자가 나온다는 건가? 그러니까 48 나누기 5는 3. 한번 해보죠. 1 쌀먹하고 1을 의외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회원님들? 1을 가져갈까? 5를 가져갈까? 1을 더 많이 쓸 것 같아. 보스다. 끝났는데 보스? 보스 잘먹 좋았고 좋았다. 버튼 라벨이 뭔지 모르겠네. 럭키 비키네 진짜. 쌀먹하고 번호가 좀... 아 근데 이 루트를 많이 쓸까 우리가? 루트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이건 0부터 100까지의 난수 생성이고 이건 진짜 어려울 때 하고. 하나쯤은 갖고 가자. 돈 아껴서 뭐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지난 라운드 이게 또 변수 창출로 하나? 와 아무리 봐도 빼기죠? 빼기가 너무 고프죠? 빼기가 너무 고파요. 아 이 빼기의 유혹이 작고 그러니까 변수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근데 곱하기가 있어도 이게 0점 소수점을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깝네요. 일단은 빼자. 빼자. 일단 이 빼기 하나 남았어요. 아이고. 아 다른 건 상관없어. 뭐 롤링이든 뭐든 빼기 이거 쌀먹이 든든하다. 어? 달다. 이거 정도는 그냥 더해줘도 될 것 같아. 이거 써버릴까? 잠깐만 7, 10 아깝다. 그니까 이거를 쓸라 그러면은 더하기를 했을 때 어느 숫자가 이거 그냥 더해버리면은 7이죠. 근데 이걸 쓰고 더하면은 그래도 숫자가 남네. 그냥 더해버리자. 그냥 더해버리자. 이건 뭐 쓸 데 있을 것 같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줘야 돼. 그지? 줄 때 먹어야 돼. 왜냐면 이거 나중에 없어서 못 구하는 거야. 줄 때 먹어야 돼 이거. 이게 쓸까? 10 이상 차이 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제곱과 너무 무슨 말이냐고? 이따 봐야지. 10 미만일 때 막타 치는 건가? 봐야지. 2 이거는 쓰죠? 이거 너무 쩨쩨하게 가지 말죠 이거는? 아 이럴 때 한번 써보자고? 아 이미 눌러버렸는데? 아씨 그냥 눌러서 어쩔 수 없어. 다음번에 했을 때 한번 써야지. 0 2 다 있는 숫자들이긴 하다. 아 너무 비싸. 하나만 먹어.
좀 아껴둬야겠다. 돈 한 번만 아끼자. 자, 70에 14. 지난이 몇 시? 40일. 어? 아, 역 살걸. 와, 40일에서 뒤집으면 되는데. 와. 어, 까비. 그냥 이렇게 하죠. 확실히 하자. 아, 숫자를 먹어야 돼. 숫자를 먹어야 돼, 회원님들. 숫자를 먹어야 돼, 우리. 일단 없는 거 하나 먹고 쌀먹하고. 하빈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뭐야? 아, 감으로 하라고? 그냥 마이너스 40 하면 되잖아. 지금 69지?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 왔다. 동전 쌀먹. 필요한 번호를 다른 번호를 롤링. 이거 정도? 아, 97. 미친. 97. 지난번에 몇이었지? 이럴 때 롤링? 렌이 그거죠. 이거 어때요? 랜덤 한번 써보는 거. 이거 아껴서 뭐 할 게 없잖아. 0부터 100까지 난수를 생성해가지고 사전권 오면은 요거 써버리면 되고. 해보자 한번. 아이 젠장. 하... 한번 더 써볼까? 근데 곱하고 빼버리면 되긴 하는데, 곱하고 더하거나 너무 숫자를 많이 써야 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자. 곱하기 3하고 하나 더 하자. 아, 곱하기 3이래. 곱하기 6하고 여기에 1을 추가가 그 1을 업하는 거지. 이게 1 업이 하나를 올라가는 거 아니었나? 풀풀이를 하나를 더하는 거였나? 아, 뒤에 1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대강 빼기 줄 때 먹고 숫자 앞에 붙인다. 8도 줄 때 먹을까? 랜덤. 어, 좋은데? 3 78 78 빼기 많고 빼기 많고 나누기 다 쓰네. 이거 예를 들어 봐봐요. 실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근처에 왔거든? 미친.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야, 이거 뭐야, 치트키야. 그냥 누르면 돼. 야, 이거 딸깍이야. 아, 이게 제일 좋았네. 저 딸깍 뭐야 저거? 10점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써서 예를 들어, 아, 안된다 안된다. 이해도. 그니까 소수점은 다 버리는 건가? 실험해볼까 한번? 실험해볼게요. 아, 다 버리네. 그러네.
말까? 요거는 나머지로 나오는 거고 저거는 그냥 버려버리네. 1, 3 나누기. 빼기도 하나 좀 갖고 가자. 어, 거의 다 왔다. 근데 일단 하자. 그래도 빼기 하나 해야지. 이가 없다. 좋고! 아, 달꽃단 라떼님 2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딸깍 좋았고. 아, 요거 정도? 재밌네? 이거 어때? 어차피 기어 올라갈 거면은 우리가 곱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더하기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더하기로 가면은 이제 다 써야 돼갖고 지난 숫자는 35예요. 35로 가면 더하기 하면 52, 더하기로 하면은 그냥 46. 랜덤 딸깍 됐다! 이거 딸깍 쓰지 말고 빼기로 가자. 그치, 그냥 빼기로 그냥 소비하자.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좋다 좋다. 많이 남아요? 어, 랜덤 좋은데요? 3센트면은 쓸만해. 1 많다. 요거 약간 좀 아쉽고. 빼기 줄 때 먹어야 되나? 아끼지 말고 이거 두 개? 줄 때 먹자. 아니면 나머지로 갈까? 이거? 나머지. 이거 10 나누면은 예를 들어 나머지를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만약 이게 나머지라면은 좋은데! 저 나머지 맞았네. 아... 아낌없이 아낌없이 좀 쓸게요. 아, 때려볼까? 아, 가보자. 아이 젠장을. 아, 뭐 이래. 아, 이걸 써야 돼. 3구 쓸까 그냥? 9 워낙 많은데? 그래, 럭키비키인데 3구 쓴 랜 하나밖에 안 넘어가지고 3구 쓰자. 어차피 18스테이지 여기서 채워넣으면 되니까. 딸깍딸깍 점법 어때요? 딸깍딸깍 해가지고 여기만 사정권 아니면 들어와라로. 야, 딸깍딸깍으로. 어, 좋아 좋아. 나머지 버려져서 나누기 하면 15.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버려지니까 그래 요걸 쓰자. 차라리 요게 낫겠다. 14.2니까 곱하기 이제 2스테이지 남았거든요.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 아끼지 말고 다 쓰자. 줄 때 먹자. 어? 그냥 할게요.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지금 딸 써도 되는구나. 아, 그러네. 그래, 이거 아끼자.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한 스테이지 남았어. 자, 막 스테이지. 일단 변수 가져가고. 막 스테이지 막 엇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아, 1 사용 불가? 특수키 같은 건가? 1인가? 예를 들어 25로 해. 그냥 딸까? 뭐야 이게? 좋고! 야 이제 알았다. 다음 모드로 가자. 이거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엔지니어링 계산기. 오래된 계산기는 뭐지?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난이도 좀 높은 걸로. 아 잠깐만 이거 난이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회원님들? 한 판에 돈을 적게 벗는다. 이거 계산기를 바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공학 계산기로 갈게요. 아 뭐야 이거. 아 이 6X는 숫자 앞에 뭘 붙이는 거고 뒤에는 추가하는 거고 이건 10이고 나누는 거고 이건 되돌리는 거고 이건 모드고 이건 현재 번호를 0으로 변환하는 거네. 아니 이거 너무 난이도 갑자기 올라갔는데. 아 나 알았어. 자 보세요. 자 아! 64 잠깐만 7 아 나 알아 아 나 알아 방금까지 됐는데? 방금 머릿속에서 이게 끝났는데? 계산이? 잠깐 5 어떤 다이 세 개만 써도 돼. 일단 계산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죠? 강철 계산기 뭐죠? 원래 계산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드코어 모드로 갈게요. 이 폭탄은 뭐지? 선택한 버튼과 충전 랜덤 버튼을 파괴하거나 에너지 한계로 랜덤 버튼 생성. 한번 써볼게요. 그냥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괴할 단추를 고르세요. 아, 아 이렇게 해갖고 랜덤 버튼을 이렇게 확인. 다시 처음부터.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하드코어긴 하다 게임이. 와, 씨. 그러면은 백이 벌써 다 쓰는데 나누기를 쓸까? 나누기 한번 써볼까? 나누기 써도 그러네. 아 너무 하드코어 모드긴 해. 일단 나누기 쓸 건 쓰자. 아 나누기래 빼기. 아 더워. 일단 그리고 가격적으로 싼 거 다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주워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딸깍 아끼자. 사치기 현상 벌써 다 썼네. 근데 실컷 써야겠지? 더하기 나왔고요. 일단 가져갑시다. 9 4 2 아 싸도 이거 폭탄으로 터트릴까고 하고 이렇게 갖고 가자. 이게 낫겠다. 그리고 충전 좀 해보자. 이거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앱하고 터트려보고 99 99 딸깍. 아 챗GPT는 안 써. 챗GPT는 이거 몰라. 그리고 75를 사측 연산으로. 챗GPT 몰라. 똑똑한 척 하지 마, 건방진 놈이. 자. 어떻게 하면 버튼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X++? 그러면 그냥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냥 1만 더, 현재 번호 1만 더하는 거예요. 현재 번호에 21로 갈까? 그래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버튼 4개만 써보자. 좋아 좋아. 20번 템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 어? 줄 때 주절먹? 근데 빼기가 사라져 이제? 주절먹 주절먹 주절먹. 오 미친. 아 요거 터트려버릴까? 아 그래야 되려나? 근데 왜냐면 이거 있는 상태에서 해야 얘네가 충전돼가지고. 아 터트려버릴까 이거? 아 그래 한번 다 터트려버렸어.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 그죠? 됐어 이렇게 하자. 하고 나머지는 6하고 7은 좀 채워줄 생각하기. 롤링. 더하기. 나누기. 나누기가 더 귀해. 어 뭔가 되고 있.. 어! 깍! 깍! 깍으로 가 깍으로 가 깍으로 가. 지금 20원? 20원 3천원 보고 까비 22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볼까요? 주셨어요. 3이 없어요. 주사위. 씨. 아, 됐나? 아, 사가 또 없네, 미친. 잠깐만, 씨.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거 아니야? 어, 뭐야? 아! 아, 썩은! 아, 됐다, 됐다, 됐다. 나 냉시장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에이 에이 아이 하루도 곱셈 안하고 살아가지고 깜빡깜빡한다. 36 어 6 돌아왔다. 6 돌아왔어. 곱하기 귀하니까 곱하기 귀하니까. 이거는 최대한 아껴보자 회원님들. 이건 최대한 아끼자. 이건 뭔가 중요한 순간이 나올 것 같아. 가위 좋고 빼기가 좀 많다. 충전 한번 해볼까? 좋아요. 가위 자르고 곱하기요. 아 그래볼까? 싹둑 좋다. 딱 보니까 세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이디어 좋았고
싼 맛에 사는 거는 이거긴 한데 굿자랑 혹시 모르나 이거. 와 이거 하기 잘했다 그지? 와 이거 하기 잘했어 레전드. 이거 공구로 되는 거 아닌가? 미친. 레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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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일단 싼 거 다 사고. 전드 전드 레전드. 아 이거 좀 풀린 것 같은데? 우리? 아 나누기 3 마렵다. 나누기 3으로 갈까? 한 다음에 빼기를 써버리자 차라리. 그러자 빼기 많이 좀 소모해야 되니까. 뿔뿔은 좀 놔둬봐. 빼기가 너무 많아. 줄 때 갖고 갈까? 아, 자꾸 쓰고 싶은 상황을 만든다. 근데 이거는 좋아요. 와, 더 셈이 없네. 쓰고 싶은 상황을 진짜 만드네. 와. 하나만 쓰고 채워 넣을 거 나머지를. 채워넣자. 오! 어, 필요한 거 다 나온 듯? 1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1은 우리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어. 1은 뭐 요게 든든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어 아끼자 아끼자. 뒤집는 거 미쳤고. 차바렸고 곱하기 좀 귀한가? 곱하기 좀 귀한가? 곱하기? 곱하기 하나만 살까? 곱하기 좀 귀하긴 해. 근데 이걸 딱히 지금 뭔가 하나를 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지? 내일까지는 하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지? 아 좀 3개 4개가 4개가 마지노선으로 해야겠어요. 와 근데 이건 살 건 사고 이거 2개. 어? 이 썩을! 나누기 어딨었지? 이거 나누기 아니야? 아 나누기 어딨었지? 곱하기 아래인가? 0 나누기 이게 나누기인가? 안돼 안돼 쓰지 말래. 아 그냥 빼기 48로 가야겠다. 아 어쩔 수가 없다 그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스테이지. 어차피 나눈 게 없었는데 그리고 어깨가 아니라 없었던 거임. 어깨가 아니었음. 없었던 거임. 렌 의외로 잘 먹힐 것 같은데 빼긴 좀 귀하니까 하나 들고 갈게. 나누기랑 채워줘.
39 곱하기만 어렵다. 아 이렇게 해도 안되네. 딸깍딸깍 하면 되는데 딸깍딸깍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지? 평생 안 쓸 것 같다고요? 그러긴 해. 여기에다 그냥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영어의 수를 늘리고. 그렇지! 아, 이번에 맛있다, 이번 파밍. 와.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일부러 약 올리는 것 같아.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와, 근데 너무 많이 쓰지 않나? 그냥 빼버리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빼버리자, 빼버리자. 어쩔 수가 없네. 어? 이겼는데! 이겼어요! 딸딸딸만 하면 돼, 이제. 이거 채워놓자. 더하기 좀 갖고 갈까? 더하기랑 이렇게 하자. 미친 딸 얘기다. 그러니까 버튼을 최대한 적게 쓰는 형태로 갈 거면 그냥 더하기를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다음에 오는 거를 쌀먹을 하고 이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 더하기 하나 먹고 7 왔는데? 어? 모두도 왔는데? 뭐 뭘 해도 사실은 이제는 지는 게 어렵지 않나. 여기 있는 거 다 이용해서 못 만들 숫자는 세상에 없어. 뭘? 어? 여기에다 딸.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자 해프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20으로 바꾸고 딸깍. 휴. 자 해프닝 끝없는 모드로 갈까? 깼는데 해프닝으로 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요. 저라는 인간이 계산을 못할 때까지. 그냥 이거는 쓸게요. 이거는 템을 그냥 지금 구비해놔가지고. 오? 사치기 너무 귀하지? 모드 많이 안 쓸 것 같지? 이거 아끼자. 근데 마이너스 29는 맨 처음에 해봤는데 이게 다 써가지고 2구를 파밍을 새로 해야 돼. 마이너스 29는 아니면은 이렇게 가자. 오케이. 오? 아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하자 그냥. 아 이제 지는 게 어렵다. 이제 안 진다. 딸. 무한 모드라 사실은. 사측은 귀하니까. 아 나누기가 안 나오네 근데. 아 나누기가 꼭 필요한데. 어. 아 그러네. 어 좋은데? 여기서 87로 가면은 모드 어딨어? 85. 아 모드 좋다. 야 좋아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삶어. 4로 만들 수 있나? 나누기 2 하고 1을 붙여버릴까? 이게 나누기 2 하면 5가 됐나 4가 됐나? 나누기 쓸 땐 써야지. 5까지 버리는 거고 6부터는 올리나 보다. 그죠? 루트도 가져가자. 지난 게 40일 딸깍? 딸깍. 마이너스 328. 2사 잘 안 쓸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것 같아. 아끼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쓸 걸 그랬나? 아 이걸 쓸 걸. 한 개만 쓸 걸. 이거 존재 까먹고 있었다.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어 이거 못 들어오네? 아 이제 못 들어오는구나. 그럼 쌀먹이라도 해야겠는데? 어? 아 그럼 더하기를 꼭 눌러야 되나 이거? 그리고 폭탄으로 푸시자. 이 상태에서 99 못 누르지. 폭탄으로 푸시자 이거. 이따가 여기서는 딴 거 파밍하고. 모드? 지금 이거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드 귀하긴 한데 16이 필요하다. 오케이. 제가 보니까 이 게임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 이제 무한으로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귀하긴 해. 0? 셋 중에 뭐 가져갈까? 뭘만 있었지 우리가? 0
이거 부시는 거 어때요? 회원님들 이거 좀 거시기 안 돼? 왜냐면 뭐 잘 쓸 데도 없고. 딸깍. 왜냐면 잘 안 써서 이거. 3, 6, 8.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이거 먹어놔야겠는데? 이거 절대 안 쓰는 거고. 먹을 수 있어. 큰일 났다. 이제 마음가짐이 틀려먹었어. 어떻게든 날먹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리버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날먹 생각하는 거 맞긴 한데. 좋고 점점 슈퍼자리고 있어. 폭탄 제곱근. 나머지는 대기. 이것도 이거 딱 40까지만 갈게요.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많이 깼어. 너무 이미 빌드가 완성이 돼가지고 끝났어. 이런 거 하나 사둘까? 곱하기 언젠가는 뭐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비싸긴 해. 근데 평소보다 지난이 그지? 아끼자 아끼자. 너무 비싸다. 오직 날먹만. 이것도 날먹하려면 할 수 있다. 이 사로 바꾸고 할. 이거 써버릴까 그냥? 잠깐만 32. 이거 써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지? 4. 어 됐다.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딸깍. 그리고 폭탄 터뜨려. 됐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새로운 거. 아까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와가지고. 그래 이런 거 모드는 괜찮은 거 같아. 7도 맞네. 28? 28! 아 랜덤! 랜덤도 안 쓴지 오래됐네? 25 바꾸고 딸깍? 근데 25 바꾸고 풀 3이 깔끔하다. 됐어. 귀해요. 귀한 건 사나?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줄 수 있을 때. 어? 너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나누기 4. 그것들이 뭐지 근데 이거? 나누기 4하면 끝인데? 오케이. 아 그것들이 1? 가위 귀하지 않아 우리? 생각보다? 굳이 이거는
아 이게 나를 자르는 거라면 아 좋은데. 안 되네. 19 딸깍 된다. 19 마이너스 10도 되고. 모드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근데 이걸 아낄까? 이걸 아끼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써버리자. 모드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나머지가 9니까. 아까 제가 40까지 안 됐죠. 가위 있고. 빼긴 잘 나와. 아, 딸깍딸깍 하고 싶다. 아, 아 못 찾겠다. 딸깍딸깍. 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딸깍 채워질 때 있고. 와 쓸데없는 것만 채워지네. 와 화딱 지나버리고. 아 의외로 나눗셈이 참 귀하다. 나눗셈 왜 이렇게 귀하지? 어 25도 있어. 나눗셈 너무 귀한데? 이거 절대 안 쓰네. 아 자꾸 저 존재를 잊고 있음. 딸깍 하면 되긴 하는데 가위 해가지고 그죠. 빼기를 좀 써버릴까? 지난 메시지 27. 40도 생각해. 근데 뭐 40도 그렇게 큰 위기 아닌 것 같긴 해. 40도 사실은. 에이 뭐야. 끝났잖아. 끝났어 그냥. 싹둑 해도 되고 그냥 끝났어 이거. 와 더 이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게임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칼큘레이트 잇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한번 자기가 이제 약간 저처럼 늙은이라 계산을 많이 못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난이도가 뭐 이런 게 있건 한 판에 돈을 적게 받는데 이거보다는 이걸로 가야 돼. 공학 계산기. 이걸로 가면은 32로 20만 들긴데 이거 어 쉽지가 않아. 모드를 좀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이제 20이 나오는 그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는 겁니다. 좀만 젊었어도 공학 계산기 했는데.